안녕하세요 여러분, 젤리풀라이프의 젤리입니다. 제 취미이자 삶의 낙이 많은 여행지를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하고 개인 화보를 남기는 일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양의 사진들로 룩북을 만들어서 여행지 패션 팁을 공유하면 저의 소스들도 활용이 되고 여행과 패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 재밌는 눈 요깃거리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여행지는 독일의 함부르크라는 도시인데요. 제가 여기서 어떠한 옷을 입었고 어떠한 포즈로 젤리풀한 화보를 연출했는지 함께 보실까요? 우선 제 코디는요, 머리에 한번 허리에 한번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시선이 위로 향하게끔 했는데 오렌지 컬러 헤어밴드, 호피 무늬 벨트, 까만 선글라스, 그리고 목도리 대신에 퍼 액세서리. 이게 목걸이까지 달린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깔끔한 무채색의 신발입니다. 여행 짐을 꾸릴 때 신발보다 옷을 좀 더 챙기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신발은 캐주얼이나 여성스러운 스타일에도 어울릴 수 있는 게 짐을 줄일 수 있고 코디별 활용도도 높더라고요. 코디를 생각할 때 항상 날씨를 고려해야 하는데 독일 겨울바람은 뼈를 관통하는 것처럼 춥고 분위기는 대부분 엄청 우중충해요. 그래서 어두운 계열의 옷보다는 밝은 계열의 옷이 훨씬 사진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 내가 갖고 있는 옷이 주로 어둡다면 꼭 컬러풀한 패션 아이템을 활용하세요. 그리고 이 목걸이가 달린 퍼 아이템은 사실 제가 입은 자켓이랑 세트는 아니고요. 다른 코트랑 함버린 아이템인데 코트는 낡아서 버리고 이 퍼 목도리만 따로 활용하고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 고개를 살짝 들고 내리는 것만으로도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내가 예뻐 보이는 각도를 찾아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여러 번 사진을 찍고 또 아주 살짝 다른 포즈만으로도 사진 분위기가 다양하게 연출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우선 상체를 보면 저는 난간에 팔을 자연스럽게 올렸어요. 항상 사진을 찍을 때 팔을 어떻게 둬야 자연스러울지 고민인데 손을 올려놓거나 두 팔로 살짝 기대거나 하면 알아서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하체 역시 다리를 크로스로 만들거나 발끝을 살짝 들면 되는데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연속 촬영을 한다고 생각하고 움직이면서 촬영을 한 다음에 잘 나온 컷을 보고 그 포즈를 연습해 보세요. 다음은 카메라를 똑바로 보지 않고 왼쪽, 오른쪽을 보면서 찍어보세요. 그리고 풀샷을 찍을 때 한쪽 다리를 앞으로 두는 게 훨씬 키가 커 보입니다. 같은 배경에서 풀샷하고 하프샷을 찍는 것도 적극 추천드립니다. 하프샷은 경우에 따라서 배꼽 라인 또는 무릎 위 라인까지 컷해서 한번 찍어보세요. 같은 장소에서도 양 옆으로 공간이 충분하다면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포즈를 취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내가 입고 있는 겉옷에 주머니가 있으면 손을 넣어보는 것도 자연스러운 포즈 연출에 도움이 되겠죠? 컬러감이 있는 배경이나 주변과 어우러지면 사진에서의 색감이 훨씬 풍성해 보입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배경이 있다면 그게 유명하지 않은 장소라 하더라도 그 앞에서 꼭 사진을 남겨보세요. 왼쪽 사진은 마켓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고 오른쪽 사진은 마켓 입구 앞 거리에서 찍은 사진인데 사람들이 다니는 도보에서도 자연스럽고 멋진 사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뒤에 건물과는 같은 톤의 느낌인데
이 옆에 높이가 낮은 상점들 컬러는 제가 입은 옷과 대비되는 색감이라서 배경과 내가 어우러져 보이기도 하고 딱 대비돼서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보니 사진 한 장에 무지개 색깔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자, 날이 점차 어두워져서 선글라스를 벗었어요. 해가 지는 시기에 사진을 찍으면 배경에서 묘한 색감이 나서 오묘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 같아요. 뒤에 하나 둘씩 켜지는 건물의 불빛도 사진의 분위기를 더하는 느낌이 나고 있네요. 그러고 보니 정말 하루 종일 사진을 찍었어요. 자, 같은 장소인데 낮과 밤의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해가 저물고 나서 방문했던 장소를 다시 찾아가서 찍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분수가 마음에 들어서 여기서 또 찍었는데 정면을 응시하다가 상체를 살짝 틀어서 찍으면 분위기가 또 달라지는 느낌이에요. 의도한 건 아닌데 반대편 건물에서의 불빛마저 저를 도와주네요. 아, 마지막 사진은 이렇게 환하게 웃고 있는데 사실 화보 놀이는 쉽지 않아요. 제 두 주머니에 무겁게 핫팩은 필수고요. 사진 찍을 때만 이 모습으로 찍었기 때문에 당연히 겉옷은 따로 있었어요. 추워도 춥지 않은 척, 더워도 지치지 않는 표정을 짓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고 저를 제일 나다워질 수 있게 하는 패션으로의 연출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화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오늘도 젤리풀한 하루 보내세요.